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사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둘이서? 컨셉이? 물의 요정, 물의 신? 물의 신선함? 살짝 그런 느낌. 민진? 이현. 네, 오케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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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moving. Good. Nice. Good. Good. 아, 좋아. 지금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목선하고, 그걸로 몇 개 더 갈 테니까, 거기서 살짝 바리에이션을 주고, 그렇지. 사실 일단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발레가 제 전공이기도 하고 촬영도 해봤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릴 때부터 발레를 해온 발레 전공자 김희연 지원자. 게다가 현역 모델로 활동 중인 만큼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온 이상 후회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굿! 굿! 전체적으로 느낌 보고, 그렇지! 민진 손가락 좀만 빼! 그렇지! 굿! 그리고 민진 아까처럼 손 크게 한번 가보자! 민진 고개 한번 좀 돌아볼까? 민진, 자! 굿! 민진 보고, 민진 손가락 신경 쓰고! 늘 자신만만했던 김민진 지원자. 오늘은 무슨 일인지 좀 초조해 보이네요. 지난 패션 필름 미션에서 1위 등극, 배틀 런웨이 미션에서도 압도적 존재감으로 윈.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막강 우승 후보 김민진 지원자. 하지만 지난주 뮤직비디오 미션에서 대이변 발생.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다시 한번 치다가. 어색한 연기 때문에 NG. NG. 또 NG. 그 결과 1등으로 있었던 친구가 오히려 전 안 보이고, 실망이 제일 컸던 친구가 우리 김민진. 탈락할 것인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진 씨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닌데. 지난주 탈락 위험군으로 선정된 후 김민진 지원자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피트니스 센터. 평소에도 틈만 나면 운동으로 몸매를 다진다는 김민진 지원자. 서바이벌에서 맞이한 첫 번째 위기 때문인지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작년에 저도 슈퍼모델을 대회를 나갔다가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먼저 선택하자, 중요한 거에만 올인하자 생각을 하게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뒤로 갔다가 올라와 등 살짝만 닫아라. 이제 힙 뒤로 쭉 빠지고 견갑 살짝 모아서 흉부 올리고 또 허리부터 내려간다. 고관절 접으면서 스윙도 들어가야지. 그치? 네. 늘렸다가 수축. 스윙이랑 골반이랑 같이 가야 돼. 제가 저번 뮤직 드라마 미션에서 진짜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쏟아냈기 때문에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긴장이 되죠. 이미지도 너무 다르고 마스크 자체가 이현 씨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제가 많이 묻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표정이나 손짓, 좀 유연성 기르는 부분에서 모델스럽게 보이려고 거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연습했어요. 이기고 싶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만 돼요. 살면서 이렇게 집중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하고 하고 싶으니까 힘든 거 다 참으면서 진짜 하고 싶다. 그게 저한테는 슈퍼모델이고 그게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민진이가 다리 이렇게. 이번 미션이 너무나 간절한 김민진, 김희연 두 지원자. 하나, 둘, 셋, 팍! 그렇지. 그럼 발점프.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그 허리 꺾는 거 좋다, 이현. 오케이, 원, 쓰리, 고! 굿, 다시 한 번. 원, 쓰리, 고! 과연 두 사람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은